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크리스가 산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도 게스트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가자미 낚시를 같이 하신 미국 웅이님을 오늘 같이 모셨고요. 그리고 집시 가족이라고 김금석님을 모셨습니다. 김금석님은 카라반으로 풀타임 RV 생활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저희보다 훨씬 대형 유튜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을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마침 워싱턴 주로 여행을 오신 시간이 딱 맞아서 네 그럼 오늘 저희 세 명이서 오늘 같이 함께 산행을 하면서 송이버섯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웅입니다. 여기 오늘 안녕하세요. 예, 저는 미국 집시 가족. 오늘 우리 크리스님 따라서 버섯 캠핑 왔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버섯을 따로 1박 캠핑 왔죠. 지금 이거 딸거 지금 들고 온거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 오늘 좀 거의 꽉 채워 가셔야 되는데. 제가 장비가 하나도 없는데 가져갈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딸것좀 빌려왔습니다. 우리 크리스님 따라서 지금 버섯 체험을 한번 하러 왔습니다. 오버랜딩 유튜버고 여기는 저는 그냥 여행, 미국 여행 여행하다가 여기 워싱턴 왔고, 저는 여기 오버랜딩 하러 왔는데, 오버랜딩 하러 왔는데 버섯 체험 시켜준다 그래갖고 따라왔습니다. 오늘 크리스님이 얼만큼 우리 많이 뽑아주시 픽업이라 그래야 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뭐 머쉬럼 헌팅, 뭐 채취, 채취해서 맛있는 저녁을 먹게 해주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은 크리스님 뒤만 따라다닙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산행 시작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이두 유명 유튜버 분들을 모시고 제가 같이 버섯 산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버섯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벌써? 빨리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이 크리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지금 버섯 두 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사이즈 괜찮습니다. 네. 네, 하나씩 한번 따볼게요. 멘트 좀 치세요. 오디오가 나만 들어가잖아. 예, 두 분이 아주 괜찮은 사이즈 채취하셨습니다. 저보다 좀 크신데요, 사이즈가? 제가 좀 커요. 네. 남자는 사이즈인데. 아, 여기서도 또 사이즈인가요? 그렇죠. 그래도 남자는 사이즈 아니겠습니까? 여깄다. 잘 찾으시는데요? 근데 이것도 누가 집신님이 밟았나 약간 봐. 이것 이런 채취 생활도 잘 맞으실 것 같아.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집신님 근데 되게 잘 어울리는데 그 통도 그렇고. 그러니까 빨간색 포인트죠, 포인트. 네. 또 되게 많은데 여기? 그냥 가셨다. 그 약간 작은 무덤 같이 생긴 거를 잘 보시면 돼요. 말은 그렇게 하죠. 다 여기 작은 무덤 같이 생겼어, 그치? 자, 크리스와 함께하는 버섯 가이드 1탄입니다. 자, 여기서 선착순으로 찾으신 분들이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반경 한 3m 안에 있는데, 또한개 보이고. 예, 빨리 보이시는 분 빨리 찾으시고요. 사이즈도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미국웅이님이 한개 왕건이 하나 찾으셨습니다. 제가 자, 찾은 건 아니에요. 살살. 느낌 와. 느낌 오십니까? 좋아. 이렇게. 우와, 크기가 와.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이야. 이거 생으로 먹어도 돼요? 아, 지금 이렇게 말고? 이거 잘 묻어놔야죠, 그죠? 주변에 몇개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 보시면은. 나 알았어. 그렇죠. 예. 빨리 감 잡으셨나요, 이제? 느낌 아니까. 예. 이야. 오, 여기. 우와, 오, 이게. 밭이야, 밭. 자, 이런 걸 송이 밭이라고 합니다. 네. 자, 누가 찾아줬죠? 크리스와 함께하는 네. 버섯 캠핑. 예. 이런 밭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 함께하세요. 또 있어, 또. 여러분, 이게 다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그죠? 그쵸. 송이는 양식이 안 돼요. 여러분, 역시 이게 보는 눈이 있어요. 크리스님이 찾아준 거예요, 이거는. 자, 마무리까지 잘 이렇게 덮어주시고요. 배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 네. 거를.
이렇게. 이러면은 이 자리를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 관리만 해주시면은 내년에 또 나요. 자, 이 주위에 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말고도 옆쪽에도 있어요. 잘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지금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고기가 튀어나온 거는 알겠는데 네. 아까 같이 이렇게 뭐야 무덤처럼 튀어나왔다는 거는 솔직히 감이 안 왔는데 아 엄한데 찍으셨죠? 손이 지나갔는데 좀 더 밑에 좀 더 밑에 아 오 이거구나. 자, 다시 한번 PPL 가겠습니다. 누구랑 크리스, 와야 이런 데를 크리스와 함께하는 버섯 캠핑. 여러분 참가 신청하십시오. 크리스 TV. 실신님 첫 수확. 네, 소감 한마디. 일단 따고. 네, 집신님이 본인의 힘으로 찾으셨어요. 이건 진짜 혼자 한 거야. 혼자 한 거. 오, 아. 귀엽다. 좋네요. 끝입니까? 네, 좋아요. 누구와 함께하는 버섯 캠핑입니까? 크리스 TV와 함께하는. 아, 이걸 봐야죠, 이걸. 네. 크리스 TV와 함께하는 버섯 캠핑. 보세요, 지금 집시님 집시 생활을 오래 하셔갖고 지금 이렇게 말랐어요. 오늘 몸... 고기 나오나요? 오늘... 열심히 오늘 작업하면 고기 줘. 오늘 저녁에 고기 나오네. 우리 집시님 고기 좀 먹이고 이거 버섯 좀 먹여가지고 이거 좀 몸보신 좀 시키겠습니다. 요즘 허해요, 허해. 손이 떨려. 네, 여기 정상에 산 좀 높이 올라왔더니 여기에 이렇게 사슴들이 물 먹는 작은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그 호수인가요? 그 토끼가 새벽에 일어나서 물만 먹고 가는 호수? 그 동화책 동요에 나오는 그러네요. 예. 물만 먹고 먹튀했다는 그 동요 속에 있던 그 호수. 맞나요, 이게? 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토끼 똥이 좀 있는 거 보니까 먹튀한 토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새벽에 와서. 물만 먹고 토끼인 토끼들. 그래서 토끼인가 봐요. 토끼서. 아, 토낀다고? 토낀다고 토끼네. 말 되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같이 오신 미국 웅이님과 집시 가족님을 모시고 오늘 산행을 하고 있는데요. 크리스가 아주 사이즈가 괜찮은 버섯을 하나 찾았습니다. 크기가 아까 좀 전에 미국 웅이님 그랬죠. 사이즈라고. 이 사이즈면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제가 크기로도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가 제 주먹보다도 큽니다. 남자는 사이즈 아니겠습니까? 크리스가 오늘 첫 산행, 좀 큰 대물의 송이버섯을 하나 찾았습니다. 같이 이제 살짝 필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크기가 상당히 크고 이 정도면은 오늘 저희 저녁 식사 할 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사이즈 아니겠습니까? 여기 내려가라고? 아니 이런 80도 끼를 내려오는데 왜 이 장 비 장화를 신고 오라 그런 거요? 내가 다쳤는데 소리를 지키라 그랬지. 님은 가셨어요 벌써. 이미 내려가셨어. 아, 다 쏟았어 지금? 빨리 와서 찾아와.